Times. 네, 이분이 누군지 찾아봤더니 비즈의 기타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리빙 레전드죠,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 정말 일본의 대중음악사의 밴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비즈를 꼽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최초, 최고, 최다. 뭐 이런 수식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왕성한 활동력과 스테디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본의 국보 같은 그런 그룹입니다. 대단한 그룹이죠. 록 유닛이죠. 그러니까 밴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유닛. 보컬과 이제 기타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제가 그 비즈를 진짜 좋아하는 게, 제가 처음에 그 비즈 입문을 어떤 기타 솔로가 되게 멋있는 Love Me I Love You라는 곡이 있는데 그거 약간 유명한 곡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떤 기타 선생님이 저한테 그 곡을 추천을 해주면서 뭐 솔로 카피랑 이런 것들 해봐라 이렇게 알려줬는데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알려진 노래. 네, 안 알려진 노래인데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즈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건데, 약간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그 90년대에 약간 그 일본의 그 특유의 그 버블 경제 시절의 그 호황의 감성. 과 그런 청량감과 어떤 그런 되게 진짜 그런 기분 좋은 그런 분주함과 그런 시티팝 느낌의 계열에다가 그 박자가 또 그거거든요. 그 8분의 6박기에 딴다다다다다리란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딱 들었을 때 그 설레는 느낌과,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저한테 있어서 완벽한 J-POP이 그 노래거든요. 그래서 비즈하면 늘 사람들한테 비즈에게만 그 노래 추천을 해주는데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알려진 비즈의 노래들이 많지만 제가 처음으로 비즈에 입문했던 그 노래는 아직까지도 저한테 약간 인생곡 중에 하나라 여러분들께 말 나온 김에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비즈에 뭐 좋아하는 노래 있으신가요? 그 락 넘버인데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워낙에 곡도 많고 히트곡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락 베이스인 곡들이 대부분이라 그것도 기타로 시작하다 막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렇군요. 네. 그런 곡들이 워낙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타카히로 마츠모토죠. 타크 마츠모토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타카히로 마츠모토와 이나바 코시가 보컬이 업계에서도 우리나라에 이제 김나박이라고 하잖아요. 네.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막 이렇게 최고의 보컬리스트로서 칭호를 받은 그 김나박이보다도 조금 더 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렇죠. 일본 내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약간 조용필 선생님 정도의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보컬. 실제로 완벽한 그 육각형 보컬, 테크닉, 감성, 개성, 발음,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말 완벽한 보컬로 칭송을 받고 있는 이나바 코시와 그리고 아시아인 최초로 아시아인 최초이자 전 세계 다섯 번째로 커스텀샵 이 레스폴 시그니처를 받은 정말 레전드 둘이 모여서 만든, 사실 뭐 레전드 둘이 모여서 만들었다기보다 만들고 나니 둘 다 레전드가 되었다 뭐 이건데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988년 데뷔했고요. 보컬 이나바 코시와 기타 마츠모토 타카히로로 구성된 2인조 락 유닛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국민 밴드 그 자체인데 88년도에 데뷔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바로 처음부터 인기를 얻은 건 아니고 89년, 90년 앨범을 하나하나 내다가 다섯 번째 싱글인 타이오노 코마체 엔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 2017년까지 52번째 싱글을 발매할 때까지 49작 연속 오리콘 차트 1위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49작 연속 오리콘 차트 1위 거의 그러니까 90년쯤부터 시작해갖고 10년 이 거의 한 30년 동안 내는 앨범마다 다 1위를 했다는 거. 이 말도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뭐 2천만 장씩 팔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13작 연속 싱글 밀리언셀러 100만 장 이상 판매. 그리고 13번 작품을 연속으로 했었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성공의 그 정도가 우리나라 아티스트로서, 왜냐면 내수 시장의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나라 아티스트로서는 비슷한 걸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규모예요. 이 성공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 음반 판매량을 인정받아서 헐리우드 록의 그 전당에 아시아계 첫 입성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헐리우드 록의 전당. 뭐 정말 대단하고요. 그때도 이제 그 스티브 바이가 추천해줘가지고 해외 뮤지션들하고 협업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저기 빌리 시안이 베이스 치고 그래요? 네 맞아요. 빌리 시안이랑 같이 마츠모토 타카히로 같이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레리 칼튼이랑 같이 그래미를 탔어요.
그렇죠. 2011년에 네. 네. 2011년에 그래미 하고 뭐 굉장합니다. 이나바 코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난 보컬리스트로 네.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고 타크 마츠모토 같은 경우에도 키가 엄청 작거든요. 예, 165가 안 된다고 예, 알고 있는데 작습니다. 그래서 손도 되게 작은데 제가 처음에 그 러미 알러비라는 곡을 보고 뭐가 이렇게 테크니컬해? 이런 청량감 넘치는 그 곡 안에 갑자기 중간에 기타 소리가 딱 나오는데 이게 뭐야? 아밍부터 시작해하고 라이트핸드 그러니까 약간 그 테크닉의 총망라 같은 느낌이 든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테크니션으로서도 엄청나게 뛰어난 기타를 근데 원래 처음에 기타를 그렇게 잘 쳤던 건 아니래요. 또? 그러니까 또 노력을, 노력을 통해서 이게 보통 왜 진짜 잘 치는 테크니션들 보면 어릴 때부터 괴물이잖아요. 네. 이 사람 그게 아니더라고. 약간 야 너는 기타에 재능이 없어 막 이런 얘기를 고등학교 때 듣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하여튼 참 대단합니다. 아, 근데 정말 49작 연속 오리콘 차트 1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기록인 것 같고. 근데 그 비즈 노래가 좀 테크니컬하고 좀 시티팝 같이 진짜 청량한데 네. 기타는 겁나 빈티지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그 이제 비즈가 기본적으로 어떤 대중적인 성향의 곡들만 한 게 아니고 진짜 다양한 장르를 많이 했어요. 록도 하고 블루스도 하고 그 일반적인 뭐 팝적인 성향을 가진 노래도 많이 하고 뭐 마칭 밴드 같은 노래도 하고. 하고 막. 정말 다양한 그거를 했는데 이 어디서 이제 본 평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팀이 그냥 단순히 그 가요, 그러니까 성공만을 위한 음악들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니다. 이런 정통 장르들을 가장 상업적인 형태로 집합시켜 놓은 그런 밴드다. 그렇겠네요.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반은 정말 정통성이 있는 네, 그런 락, 장르들. 뭐 네, 그렇죠. 어쨌든 락을 기반으로 한 사운드인데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상업화 버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앨범을 팔아치운 일본의 국보와 같은 밴드 비즈 오늘 타크 마츠모토의 기타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즈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지금 브리핑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정말 좋은 노래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그 곡 저희 비즈 최애곡 한번 네.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Love Me, I Love You. Love 네. Me, I Love You. 정말 선생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예, 네. 저도 그 뭐 딱 전주를 듣는 순간부터 바로 설렙니다. 제가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선생님한테 약간 바로 들려드리고 싶네. 네. 이거는 아 진짜 이런 느낌. 네, 이거 여기다 예. 그 인트로가 진짜 너무 네. 대박이에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즈 좋은 노래가 많지만 네. 다른 곡들은 여러분들이 다 찾으면 금방 나올 건데 이 노래는 사실 잘 모르시는데 네. 이거는 잘 안 알려진 노래 중에 정말 추천해드릴 곡입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멀피 리뷰예요. 그래서 좀 비쌉니다. 깁슨 커스텀샵 타크 마츠모토 1955 레스폴 골드탑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는 타크 127이에요. 네, 127이라는 127번째인가봐요. 네, 머피랩 커스텀 에이지드 니트로셀로스 라커피니쉬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뭐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죠. 전 세계 다섯 번째 일본 최초. 네, 아 일본 최초가 아니고 아시아 최초로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을 받은 사람입니다. 8,469,000원. 뭐 머피랩 치고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닌 네. 것 같은 게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그 킨드레드 버스트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가 이게 1,380만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3점을 받았는데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비쌉니다만 여러분 저희가 요새 뭐 지금 네, 기준이 좀 많이 망가져가지고 네,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 3.8kg고요. 두께는 기본 레스포보다 조금 두껍습니다. 보통 뭐 4,8,5,2, 4,8,5,3 이렇게 나오는데 4,9에 5,4 정도가 예. 나오네요. 12프렛 뒷둘레는 80mm 나오고요.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 그리고 바디에는 원피스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3.8이면 네 개는 원피스 마호가니 오센틱 59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스는 리슈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나일론 너트에 너트너비 42.85mm 원피스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렛에 버스트버커 알리코 5 네, 버스트버커 프로 알리코 5 마그넷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2볼륨 2톤 3A 픽업 셀렉터 랩라운드 브릿지라 그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네요. 자 이게 마샬 되게 좋네요. 이게
아주 진합니다. 마샬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참 좋네요. 네. 그 오후 하이와 로우의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듀얼리스트, 밴드의 듀얼리스트.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커피로 따지면 그 이태리 커피 같아요. 아, 네.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 예. 아, 예. 마샬 아주 진하게 탄. 예, 마샬 게인 한번 더. 뭐 마샬 게인 톤은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기가 막히네요. 그냥 좋습니다. 그 마사모토도 그냥 마샬 그냥 꽂고 치는 것도 많았나 봐요. 네, 마사모토가 소리가, 네. 비즈 소리가 딱 나. 네, 네 그 은근히. 비즈가 워낙에 다양한 장르들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락 백킹이 네. 엄청 기반이 되는 사운드가 많잖아요. 많죠, 네. 예. 근데 정말 시원시원하게 쫙쫙 나오는 이 사운드 아주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메이킹 해볼게요. 이펙트 발은 또 어떨까요? 나쁘지 않네요. 멋집니다. 자, 그럼 또 듀얼리스트로 반주에 묻혀서 네.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신납니다. 아우, 그냥 듀얼리스트만 넣었을 뿐인데 네. 엄청 저거하네요. 아, 좋다. 정말 시원시원하고 아. 속이 후련한 사운드. 네. 그 굉장히 진하고 묵직한데 그걸 딱 먹었을 때 뭔가 속이 쫙 내려가는 그런 느낌, 속이 쫙 풀리는 네. 느낌이랄까? 이런 게 있네요. 아, 아주 묵직하면서도 아. 시원한 정말 그 잘 우려낸 국물 같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진짜 네. 진짜 좋습니다. 시원하네. 그렇게 나올 게 생기질 않았는데 기타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여명 808 드리겠습니다. 여명 808. 네. 아, 알겠습니다. 해장 기타. 해장 기타. 네, 저도 저는 그 진한 그 느낌이 네. 뭔가 약간 진하게 우려낸 그런 국물. 네. 근데 먹으면 또 시원하고 속이 쫙 풀리는 그런 느낌에서 또 이 또 금색이잖아요. 네. 골드탑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금탕. 몸탕 말고 금탕. 좋네요. 그렇죠. 네. 나주 금탕 뭐 네, 이런 느낌. 나주 금탕. 네. 야, 이거 좋다. 이것도 이걸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 스쿼드를. 좋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네.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0점, 평균 점수는 78점입니다. 800만 원대에 뭐 11점이면 선방했네요. 그나마 왜 또 멀피랩이라는 게 또 거기에 좀 작용을 한 것 같은 게 그냥 커스텀샷 800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비싸다 이러는데 머피랩이라고 그러면 또 머피랩이 또 멋있으니까 뭘 해줬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그 디자인 값이 좀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약간은 좀 더 가격을 더 지불할 의향이 네,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가성비가 그래도 10까지 떨어지지 않았고 11에서 네.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또 금을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뒤도 다 금이래서 그렇죠. 조금 더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네, 논바닥이 짝짝 갈라진 느낌. 네. 금탕. 금탕.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9점을 받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깁슨 커스텀샵 계속 이어지고요. 머피랩입니다. 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977만 원입니다. 네, 팩토리 버스트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네, 그렇죠. 공장 태움이죠. 네. 네. 웅장 버스 모델 다음 시간에 1000만원짜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